천막, 하늘만은 빛의 존재인 불신, 붓다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마음 속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니고 허공에도 땅 속도 아닌 무화 속 상적광 세계에 계시는 삼천대천 세계의 수많은 붓다님들을 뵙고 쓴 책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재만현입니다. 우리 부산 현지사 신도분들 그리고 울산, 대전, 대구, 서울, 인천,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현지공 현지사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그리고 이 불교 방송, 특히 법문 방송을 애청하는 600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자재만현입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불교 TV 법회를 단독 릴레이 법문으로 아마 10번쯤 했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부터 1년 전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라는 화제의 책을 써냈습니다.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부처님은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부처님은 계신다. 유무를 초월한 무화 속 절대계에 불과를 증한 붓다님들이 여여히 계신다. 여기서 붓다님은 원만보신을 말합니다. 윤회 밖 정토 극락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중생은 윤회에 생사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파함. 실로 역사적인 문제의 작품입니다. 내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객관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출시한 지 그 달로부터서 불교 서적 판매 순위 베스트 1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깊은 선정, 위없는 산맥, 붓다님들이 드는 대적광 산매에 들어서 진짜 부처님들을 뵙고 법문을 듣는다면 이건 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잘 들으셔. 천막, 하늘만은 빛의 존재인 불신, 붓다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마음 속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니고 허공에도 땅 속도 아닌 무화 속 상적광 세계에 계시는 삼천대천 세계의 수많은 붓다님들을 뵙고 쓴 책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깊은 선정, 무화 속 절대계가 마음 속입니까? 마음 밖입니까? 영원한 삼계왕이시오 남선부조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책 서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 책은 성서 중에 성서입니다. 이것은 벌써 많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더 큰 평가가 있을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자기를 죽이는 공부, 투타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림은 투타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라한이 되고 이제 비로소. 아라한은 반열반에서 입적해서 다시 한 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받아와가지고 오직 자력과 타력에 의해서만이 보살의 성과를 얻습니다.
보살은 무량겁을 두고 보살도를 완성해서 비로소 부따가 된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책에. 부따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빛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불신을 연화장 세계에 갖는다는 그 말씀, 삼신을 구족하고, 삼신은 법보화, 삼신을 구족하고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갖추어서 일체에 자제한 능력으로 백천만억 화신을 내어서 삼천대 전세계 중생을 교화한다는 실로 경천 동지할 만한 법설들. 수행자는, 불자는 마땅히 거룩하고 희유하신 우리 불세존 부처님께 이 목숨 다 바쳐 귀명, 귀해야 되고, 지난날의 허물, 죄업을 철저히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생명과 같이, 자기 목숨과 같이 알아서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칭명연불 수행으로 죄업장을 씻고 부모 조상께 효를 다해야 전생 빚을 갚아서 스님들은 큰 공부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신도분들은 악도에 안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강조 강조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께 효를 다하는 것은 불과를 입은 부처가 다 된 진짜 큰 스님의 법력으로 모시는 천도제를 모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며칠 전 6월 양력 24일 날에 인천시 남동구 강석삼동에 사는 신 아드님 34살 댁입니다. 이분은 텔레비 방송국 촬영팀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가출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우리 현지사를 찾아와서 이 소망을 꼭 이루어졌으면 한이 없겠다고 졸기에 천도대제를 모셨습니다. 왜 천도대제를 모셨느냐 하면 그 집안, 남편 집안을 보니까 아주 윗대에 애인과 헤어져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아가씨가 있고 아직 명부에 못 든, 부모님 반대로 결혼 못하고 동반 자살한 처녀 총각이 있고, 목매어 자살한 남자가 있고, 물에 빠져 자살한 아주머니가 있고, 하체를 쓰지 못해서 불구자로 살다가 음독 자살한 총각이 있고, 가출한 21세 남자가 기차철로에 치여 죽은 연가가 있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죽은 여자가 있고, 결핵으로 죽은 남자가 있고, 정신불안증에 걸려 죽은 남자가 있고, 심장마비로 죽은 남자가 있고, 폐렴으로 죽은 조상이 있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죽은 아기가 있고, 상사병에 걸려 몸매 여자 살한 총각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농약을 먹고 죽은 응가가 있고, 콜레라병에 걸려 죽은 조상이 있고, 대사고로 익사해 죽은 이가 있고, 태풍으로 길 가다 물체가 머리에 떨어져 죽은 남자가 있고, 큰 구렁이에게 감겨 죽은 남자가 있고, 이런 24명의 조상들이, 무주 고원들이, 명부에 들지 못하고 무주 고원들이 이 신 일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해서 보아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천도제의 목적은 가출한 아드님 백, 오늘 왔는지 모르겠네. 왔으면, 왔습니까? 예. 50시간 만에 왔죠. 우리가 천도제 모시 50시간 만에.
여보세요. 여러분, 그 34살 먹은 이 백기가 필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인데, 가출한 지 10개월에 소식도 없고, 부모님은 그 애타는 심정 여러분 잘 아시겠죠? 20여 시간 만에 왔습니다. 이 영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수십 건이 넘습니다만은, 이걸 방송에 아직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생각했어요. 며칠 전이 되니까, 전도제 한지가. 예, 그래서, 이런 부모, 돌아가신 부모, 조상께 효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효를 다 해야만이 스님들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큰 공덕을 지으면. 지금, 조상님들은 67명을 적어왔어요. 67명이 모두 가령 지옥을 벗어난다면, 축생 몸을 벗어난다면, 여러분의 효심으로, 효도로, 그런다면 그 공덕은 여러분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결코 여러분들은 악도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책에서는 이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 이상으로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이상으로 효를 강조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셔버렸으면 그 영혼을 구제해 줘야 되거든요. 영혼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정말로 불과를 이루어가는 스님만이 가능하지 그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신도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타행 보살행을 하고 그러면은 높은 하늘 나아가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비로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법문들이 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지 부탁은 아닙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천년 동안 이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으로 세뇌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자재만연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너무나도 엄청난 명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과 씨와 사과는 다릅니다. 지금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랍니다. 이 마음이 구경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치고 남은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계율을 지키고 투타행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들은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부처라고 주장하고 모든 이치를, 모든 것을 거기에서부터 연약해 나가면은 그것은 신교입니다. 마음심자, 가르칠교자, 신교이지 불교는 아닙니다. 근데 공부해보니까 깨달음은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청정무구한 본성, 마음자리. 이것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치를 깨달았으면, 마음의 본성이 모든 것을 본원자리라고 이치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 본성과 내가 계합하도록 다급생의 업장을 녹이고, 그리고 삼독번뇌를 녹이고, 못된 악습도 녹이고, 사악한 기도 녹이고, 다 녹여버려야
녹여버려야 본성과 하나로 합일되는 겁니다. 개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그 자리가 이제 정말 부처의 자리죠. 본성과의 개합은 완전한 합일은 붙다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이번 부산 현지사 분원에서 일어난 방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산의 방광 사건을 연 두 번, 세 번 내 액자 저만때 여기서 큰 스님들이 저만을 했죠. 그 시간에 방광을 한 것은 어느 부처님께서 방광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빛은요 도저히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 마음이 청정해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광명을 강도를 죽이고 광도를 죽이고 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요. 부처님이 계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불교 사적으로 볼 때 자장율사라든지 진평율사라든지 의상대사라든지 하는 그런 큰 스님들이 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지장보살을 친견했다, 미륵보살을 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견했다고 하는 그 불보살은 화신입니다. 불신, 보신, 진짜 부처님의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저 32상 80종의 불상, 부처의 상문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불관을 증언 대수행자가 봅니다. 이것은 중생은 더더구나 보면 눈이 멀어버리거나 가루가 될 겁니다. 영체가.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교화할 때 32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2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서. 이 화신을 공부하는 기도 중에 선전 가운데서 종종 보았다고 하는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가끔 화신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은 화신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보신에서 옵니다. 진짜 불신에서 온다고요. 천만 억 화신을 낼 수 있습니다. 불신은요.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저 원만 보신 불신은 무아 속 절대 세계에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경험세계, 상대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32응신으로, 1100억 화신으로 화신을 놔둡니다. 그 화신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방광, 화신, 이것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석굴암 부처님 액자 사진 앞에는 금색 자마광이라고 하는 무량광을 부처님께서 집어넣었습니다. 400개에다가 뒤에 윗부분 뒤쪽입니다. 윗부분에는 법수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광명만덕 자재만연이라고 하는 저만 필 있죠. 종이 거기다가는 지혜의 빛을 넣은 것 같습니다. 법수레에다는 오색광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오색광명이 있습니다. 무량광에 오색광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집에다가 보관하시면 여러분 불상이나 액자를 함부로 집에다가 모시면 안 됩니다. 사귀가 옵니다. 분명히 사귀가 와버리면 삿된 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부처님의 빛을 여기다가 쏘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방광을 연거푸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우리 현지사는 스님이 누누이 말씀을 했죠. 성지 중 성지라고요. 이 보신 부처님이 상주하는 도량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